시작하도록 하고요. 네, 이게 조금 오늘 한 3분 정도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참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을 때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연합회님 오셨어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오늘 좀, 아니요. 딱 시작하자마자 오셨어요. 어떻게 또, 네. 원래 세이프가 가장 좋은 법이에요. 왜냐면, 긴장감이 있잖아요, 긴장감. 감사합니다. 또 오자마자 이렇게, 네. 참 좋, 심쿵하게 해주시고. 네, 저걸 또 보다니 행복합니다. 4321을 보다니. 오늘 오시자마자 갑자기, 네. 이렇게 기분 좋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막 사기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연합회님을 또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게 되네요, 네. 아우, 기분이 좋아요. 에이. 이렇게 사람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아, 그 이모티콘도 보고 싶었고요. 네. 자, 보시면요. 이제 사람과 기계의 경쟁을 그냥 간단히 경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기계랑 어떻게 보면 기계를 그냥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기계에 대한 그 편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발달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 생활에 기계가 접목이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생활화하면 돼요. 네.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름 이어지게 구성을 해봤고요. 아, 근데 오늘 또 실수를 하나 했네요. 이게 챕터마다 제가 편집을 할때 나누는 그 분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누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챕터를 안 만들었네요. 네. 그래도 뭐, 제가 나눠서 편집을 하면 되니까, 네. 네, 이렇게 하나하나 실수하지만, 제가, 저도 방송을 보는데, 나날이 좀 네,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원래 좀,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혼자 막 칭찬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기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천 과제. 오늘은 추천 과제 두개 했고요. 그 코테라 뉴스에 보면 참 좋은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추천 과제를 두 개를 했고, 그건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초콜릿. 어제 또 제가 카카오톡으로 초코 모으기를 했는데, 초코를 200개 모으면 이모티콘이 하나 무료예요. 그런 거를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편리해지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편리성에도 보면 특히 그 우리가 소비할 때그 편리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소비자한테 이렇게 이점이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죠. 좀, 네.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마케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뭐 이거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도 아니고 한 작년. 네. 네. 사람과 기계랑 경쟁을 한다. 그쵸? 아, 그때 근데 뉴스랑 그때 대부분 블로거들이 쓴 글을 보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 인간이 기계한테 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 데이터 시대다 보니까, 저번에 말했던 딥러닝 기술 있죠? 네. 기계가 학습을 해서, 네. 지능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또 기계도 나름 또 학습을 해서 그거를 응용해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이길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세돌이 한번 이겼죠, 그래도. 네 번, 다섯 번 중에, 네. 중요한 거는 그한번 이겼던 것도 학습화가 돼서 기계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네. 인공지능이에요. 다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크게 분류를 한 거예요. 사람이랑 기계랑, 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네,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쵸? 우리는, 자,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거를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어떻게 보면 기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뭐, 사람이 잘하는 건 남아있을 겁니다. 네. 사람 많이 할수 있는 것. 네. 뭐, 소통. 네. 뭐, 감정. 네, 이런 부분. 심리치료. 근데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는 심리치료도 기계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감정인 부분에 있어서 기계보다 사람이 우수하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찾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그 편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사람이 기계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편리해질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한다면 사람이 더 편리해지면서 기계를. 그쵸.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로봇을 골라서 구입을 하는 거. 네. 사람이, 저는 사람이 이긴다고 봐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근데, 편리성에 집어넣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아구. 사삼이. 심쿵하게 사삼이를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요, 또. 사삼이. 네,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동차, 혼다. 아우,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주시고 10분도 안 돼서 또 주시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거는 편리성에 느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일단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동차래요. 혼다에서 만들었고요. 네, 그 2017년 CES에서 네, 영어 한번 할게요. Cooperative Mobility Ecosystem이라는 테마로 최신 기술을 공개했고요. 네, 그이 자동차는 전기로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네,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죠. 자고 그 운전자와 소통을 해요. 일단 그 감성 엔진이라고 엔진이 장착된 거예요. 감정이 있는 엔진이죠. 네. 뭐 이상하지 않아요? 뭐좀 전에 뭐 사람만이 감정이 있다고 하면서 로봇도 갑자기 감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좀 로봇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냥 사람의 그 사람만큼은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 인공지능 개인 비서라고 해서 그 안색, 눈빛, 목소리 이런 걸 생각을 분석해서 그 운전 주행 모드를 바꿔줘요. 그리고 뭐 사람이 주행도 하고 뭐 자율주행도 되는 거니까 일단 만약에 사람이 주행을 한다고 하면 그 운전 습관에 대해서 조언도 옆에서 같이 해주고요. 근데 뭐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최대한 기분 좋게 해줄 거고요. 그 차량 내부의 터치 스크린 그것을 통해서 네, 탑승자한테 이렇게 보여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광고 보고 한번 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홉 번째 방송 만에 한번 왔네요. 네. 솔직히 너무 당황했어요.
네, 이브입니다. 자, AI 스피커 구글 홈인데 뭐 아마존도 에코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데 더 세요. 자, 어느 정도냐면요, 어떻게 보면 딥러닝 기술이 탑재된 거예요. 그냥 또 2부가 또 시작됐다고 이렇게 달려주시고, 자꾸 그렇게 달리시면 어떡합니까? 자, 또 사기가 오르네요. 와, 진짜 이게 연합회님, 진짜 제가 향수 하나 선물 드릴게요. 제 주소 한번 적어주셔야 돼. 아니면 직접 가서 향수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 최초의 대통령, 이렇게 뭐야? 구글? 구글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딱 대답을 해줘요. 뭐 이건 뭐 간단하죠? 네, 이 정도는 뭐 그냥 뭐그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죠. 자, TV랑 연동이 돼요. 된장찌개 어떻게 만들어? 하면 이제 된장찌개 만드는 처음부터 레시피가 TV에 그대로 나와요. 재밌는 얘기 해봐 하면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도 엄청나죠? 네. 생일 축하 노래도 해주고요. 안 외롭겠죠? 같이 있으면. 자, 일본어로 번역도 해주고요. 인도어, 세계 어떤 언어도 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술. 헤이 구글, 이게 다 근데 제가 영어를 할줄 알지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랍에, 준이 대신 BJ. 자, 오늘 하루 할수 있지? 네. 이러면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네. 이게 어디까지나 사람이 중심이 돼야지, 자꾸 그렇게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네. 자, 두 번째 서랍에 내가 핸드폰 넣어놓은 걸 기억해놔. 이러면 2017년 9월 29일 11시 21분 두 번째 서랍 그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든지 입력이 돼 있어요. 한 번만 하면. 타 제품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이 날라옵니다. 적절한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구글의 기술이 한층 더 돋보이는 거죠. 이런 기술은 또 더욱 발전하기 때문에 건망증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고요. 귀차니즘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고요. 외로운 사람들한테도 좋고요. 호기심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고요. 네. 참 심심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친구 하나만 있으면. 비트박스도 해주니까. 자, 그리고 요즘에는 배송이 총알 배송이시대요. 네, 쿠팡 로켓 배송. 그 배송을 시키면 다음날 바로 칼같이 배송을 해주죠. 네, 이게 대단한 시스템인데, 과거에는 뭐 의류나 가전제품 이런 걸 인터넷으로 시켰다고 하면 요즘에 식료품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마트에 가면 힘들게 오지 마세요.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마트에도 이런 광고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최대의 쇼핑몰이죠. 월마트. 특히 만약에 요즘에는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죠. 전에부터 궁금해서요. 네.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까지 과제로 알아오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질문이 날아오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부분에 더 깊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대답 안 드린 적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질문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식인을 검색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걸 다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메모해 놨다가 네, 구글 홈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놨다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음 주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집안까지 배달해주는 월마트. 이거는 대부분 식료품이죠. 왜냐면, 그게 최고죠. 네. 진짜 연하피님은 이게 적용 능력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그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그 이거는 어떤 게 궁금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 방송에 좀 이렇게 활력소가 되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연하피님 궁금한 것도 같이 찾아보면서 네,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도 되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야 돼요. 항상 요즘엔 객관적 데이터.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하지만 맞벌이 시대죠, 요즘에는. 그래서 집을 비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집을 비우는데, 식료품들이 오전 시간대에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는데 경비실이나 집 앞에 현관 앞에 맡길 때도 좀 불안하죠. 왜냐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회용으로 생성된 비밀번호를 배달원이 입력을 하고 집을 들어와요. 그때 고객의 핸드폰으로 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식료품들을 넣어주는 서비스죠. 월마트가 이 서비스를 위해서 그 스마트 도어락 업체인 그 어거스트 홈사와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발달하는 그 도어락이랑 홈 CCTV 이런 거 덕분에 가능해졌죠. 그 직원이 한번 열고 들어오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는 일회용 번호에서 원래 쓰던 번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보안에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CCTV도 있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월마트가 이렇게 미래에 쇼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이렇게 계속 접목시키다 보면 얼마나 더 변할까요, 오늘? 엄청나게 편리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이용하면 되고요. 과소비만 안 하면 돼요. 항상 과소비로 이어지는 게 문제인데, 딱 필요한 것만 편리하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또 이렇게 반품이 들어오고 이러면, 솔직히 그 택배 기사님들이 경비실에 좀 맡겨요. 제가 좀 경비실까지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 비밀번호 잠깐 열고 집 안에다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드론에 우리가 드론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드론이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힘든 부분이 많아요. 뭐 드론으로 보나, 뭐 어떤 부분으로 보나.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발달하는 기술 중에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기 좋은 기술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네. 저는 그럼 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좀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농사를 안 해봐서 그런가? 네. 드론 전문가들이, 농약 드론 기사님들이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낸대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보시면요. 그런 제목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이 복잡한 드론 조작인데, 이거를 쉽게 이용할, 배우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컨트롤러를 들고, 논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 아랫부분에 센서가 있어요. 그 일단 높낮이가 다 있죠. 역시 YTN 뉴스가 좀 유용한 게 많아요. 저희 집도 YTN 자주 봅니다. 아, 네, 드론 택시 저번에 제가 했던 거, 그쵸? 그냥, 제가 이걸 좀, 네, 잘난 척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방송을 보면,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올 거예요, 네. 뉴스보다 한발 빠른, 네. 과거에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걸리던 면적도 2분 만에 그 가능하대요. 물론, 농촌의 그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네. 일단 전문가가 아니라도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드론의 문화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제가 드론 팔면 잘팔것 같은데, 제가. 네. 농담이고요. 자, 저게, 저는 그막 불꽃놀이를 저 만든 줄 알았는데, 드론쇼예요, 드론쇼. 얼마 안 됐어요, 그, 이번 달에. 2017년 9월에 선보인 드론쇼고요. 네, LA에서 원더우먼이라는 주제로. 자, 저 W. 원더우먼. 저걸로 계속 모양을 바꾸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드론 공연. 과거에는 뭐 불꽃놀이를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제가 황금 연휴라서 확인을 못 했는데. 아, 그래요? 불꽃쇼 하는 날이에요? 자, 300대의 드론을 컴퓨터로 제어해서 환상적인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그 트랜스포머 개봉 당시에 이렇게 드론 공연을 했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한 불꽃놀이는 제약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찾으면 있어요. 핸드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있습니다. 연합회님. 자, 다양한 홍보 행사에 이용이 될것 같고요. 네. 거기 가면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가 옛날에 그 비슷한 거 한번 갔는데 사람 진짜 많아요. 다 짝이, 네. 아, 농담이고요. 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뭐 굳이 짝이 아니더라도 뭐 같이 가면 그냥 가는 거죠. 네. 갈 사람 많아요. 예. 은근히 그렇게 같이 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인분 중에. 그분들이랑 같이 가면 돼요. 간단하죠. 네. 네, 이렇게 모양이 모양을 기획을 해서 만드는 공연. 드론 공연.
참 멋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이것도. 자, 추천 과제. 아, 아까 그거요? 네. 연합빈님을 위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론이에요. 300대. 자, 이제 넘어가면 추천 과제. 핵심이 되는 추천 과제. 짱이죠? 보시면 아 이거 조금 아 정말 연합회님 진짜예요? 그게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별풍선을 주시네요. 아 이렇게 참 자꾸 이렇게 주시니까 좀 감사합니다. 네. 아, 그 4321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4분기 지원. 아, 조금 이자 아 그러니까 융자 지원이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인천 지역 제가 인천이라서 네 이렇게 신청 그 추천 과제로 보여드립니다. 네. 자, 지원 내용 2차 보전 및 저리 융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자 보전 네. 네 이자 차익 보전 지원. 입니다. 네. 그래도 필요한 기업들이 또 있죠. 네. 아무리 융자라도. 그러면서 이자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10월 10일부터 해서 아직 아니에요. 신청 기간이. 네. 미리 알아두면 좋죠. 12월 14일 목요일까지. 하지만 원래 다 선점이에요. 소진 시 조기 마감. 소진하기 전에 빨리 네.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보면요. 이게 좋아요. 다음까지. 네.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네, 공모 기간은 9월 20일 수요일부터 10월 17일 화요일까지.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두 가지 효과 있죠.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을 한대요. 인력난이 엄청나죠. 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 기업들도 힘든데 그쵸. 네. 2 플러스 1 요즘에 CU에 많습니다. 네. 전 GS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GS도 많죠. 네. 이렇게 접목시키면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네. 2 플러스 1 한 방에 이해 되네요. 자, 지원 대상은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요. 네. 지원 및 한도. 네. 청년 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 와, 3년이에요. 1년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3년. 와. 3개월 단위로 5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함. 참 이점이 많아요. 네. 그 지원 한도는 근데 3명분까지 지원이 돼요. 9명 채용 시 3명. 이런 식으로. 네. 자, 고용보험 시스템이나 네. 고용노동부 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아까 기간 말씀드렸죠?
9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네. 더 자세한 건 정신이 사이트에 있고요. 네. 아우, 역시 즐거운 시간이 금방 가요.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연합회님 얘기도 듣고 별도 보고 드론도 보고 아, 총클릭 감사합니다. 네. 자, 처음에 사람과 기계에 대해서 그 나름 차이점을 얘기했고요. 크게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결론은 사람이 좀 기계를 활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편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현이 힘든 게 있지만 실현 가능한 부분도 많고요. 또 시대는 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을 따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드론의 생활화, 드론의 문화랑 뭐 드론 농약, 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 추천 과제로 마음에 드는 거는 2 플러스 1. 네. 3명당 3명 채용 시 1명 지원. 참 좋습니다. 네. 좋은 과제였고요. 전 융자보다는 두 번째 과제가 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벌써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첫 방송할 땐 떨렸는데 자꾸 이렇게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진짜 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별로 가득한 BJ 준이 정직자 항상 이렇게 반전이 있어서 좋아요. 네, 연합회님 오늘도 감사했고요. 네, 오늘도 다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또 11시에 제가 연휴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5, 4, 3, 2, 1. 네, 마무리하겠습니다.